경찰 관계 인사와 청탁성 만남을 가진 적 있습니까? 없습니다. 지난번 주소일로 경찰청장의 형님 부동산 투기 혐의 재판에 입김을 넣은 거 아닙니까? 지위를 이용해 비리 경찰을 비호했다는 정황 증거들이 있습니다.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? 제가 뭐 때문에 일개 경찰을 옹호하고자 그 재판에 관여를 하겠습니까? 그 투선에 온 전적으로 아무 증거가 없는 비방 내용에 불과합니다.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문제가 발생했어요. 이 책임은 피해갈 수 없게 됐어요. 저는 비교적 다른 법관들에 비해서 노출이 된 사람입니다. 그 전에도 제 재판에 불만을 품고 개인적으로 투서를 보낸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. 그걸 다 일일이 대응을 해드렸다면 저는 아마 제대로 일할 시간도 없었을 겁니다. 그럼 우리 집으로 억 단위의 그림을 보낸 의도가 뭔가? 이런 시끄러운 일을 무마시켜달라는 청탁성 뇌물이 아니었어? 최인석 법원장, 자신에 대한 징계의 부당함을 무마시킬 소명 자료를 이번 주까지 내놓으세요. 그렇지 않으면 법의장은 중징계를 받게 될 겁니다. 그래, 이 방법이 그래도 가장 조용하고 깔끔하겠지. 나도 마음이 너무 안 좋네.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물러가면 변호사 개업도 힘들 텐데 깨끗하기로 소문이 자자한 자네가 어쩌다 이런 실수를 한 건가? 참. 심려 기재드려서 죄송합니다. 그동안 감사했습니다. 제 청탁 여부와 관련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. 경위야 어찌됐든 모든 것은 다 제 부덕의 소치라 생각을 합니다. 특히나 이번 문제로 인해서 우리 사법부의 도덕성까지 야기된 데 대해서는 참으로 아니 이게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. 이게 무슨 모든 것을 아범이 왜 제 책임을 통과하면 뭘 잘못했다고 몰라나 불철주야 있으시는 법조인 여러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무겁게 생각하면서 저는 고등법원장직에서 물러나려 합니다. 박무경의 뒤를 봐줬다는 게 사실입니까? 경찰청장에 이어 대법원장에게까지 청탁성 뇌물을 보냈다는 게 사실입니까? 자신 사퇴하신다는 건 그 사실을 모두 인정하신단 말씀인가요? 혹시 이번 일이 2007년 서른아 씨 살인사건 판결과 어떤 관련이 있는 건 아닙니까? 이 모든 게 다 네가 꾸민 짓이냐? 네가 이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? 고작 명예 조금 더럽혀진 거 가지고 그러세요? 누군 사람을 죽였다는 살인자 누명까지 썼는데요. 아직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. 당신, 최유라, 박창두, 그리고 민상철 변호사까지 앞으로 더 흥미진진해질 겁니다. 각오하세요.